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SLC팀. 자, 이어서 또한 사람에 대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중에, 앤터니는 미트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회사 인턴십을 마친 후에 클리블랜드를 본사에 두고 비즈니스를 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을 다니면서 철강 회사 여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가 58세였던 1987년에 1박 2일 호텔에서 어떤 패키지, 여행 패키지를 통해서 가는데 가슴이 빠개지는 통증을 느꼈다고 했다. 스트레스 혈관 촬영을 한 후에 곧바로 5회에 걸쳐서 바이패스 시술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이고 또 여러 가지 큰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면 참 안타깝죠. 이 말을 들은 론토니는 그 심장내과 주치의에게 SLC팀 박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문의를 했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SLC팀 박사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를 찾아가려던 다시는 나를 찾아주지 마세요. 엔터는 몹시 화가 났다. 그 주치의가 알려주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환자가 알아볼 것이 있다는데 그 의사는 지나치게 감동이었다는 것이다. 앤토니는 나를 찾아온 이후로 다시는 그 주치의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강물 위에 떨어진 새기털이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의 아내 조연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돈만 아는 의사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에벌린 오스워크 바로 그런 경우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는데 53세에 처음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남편 행크와 함께 딸의 학교 기숙사에 짐을 날라 주었다. 그러다가 심장 때문에 병을 들락 그리고 있었는데 네 명의 오빠 모두 심장마비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클리닉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무언가 감지하는 것을 갑자기 소리쳤다.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곧바로 입원해서 세 번의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다. 후로 별 이상이 없는 상태로 5년이 흘렀다. 그녀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존 캐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목의 강사로 일하고 계속했다. 물론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어느 날 몸이 심하고 불편하고 찌뿌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왼쪽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남편이 출장 중에서 딸과 함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찾아갔다. 진찰실 침대에 누워서 진찰을 시작하자 의사가 또다시 소리쳤다.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5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은 반복했다. 5년 바이패스 시술을 세 번이나 하기 전에 진찰실에서 했던 말 바로 그 말이었다. 우려지는 혈관 조영사 를할수 있는 방으로 그녀를 보냈다. 갑자기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밀려왔다. 검사를 마친 늘어지는 에블린에게 더 이상 손쓸 방도 없다고 통보했다. 수술되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 그녀를 진료한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볼 것을 권했다. 그는 그녀를 내게 보냈고 나는 제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꺼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에벌린은 쉬운 여자가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네요. 거절합니다. 초콜릿, 캔디, 케이크, 파이 모든 좋아하는 것들인데 먹지 말라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 내일 적들어도 그냥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살겠어요. 병원에 며칠 입원한 후에 그녀의 주치의는 가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 돌아가셔서 베란다 흔들 의자에 편히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벌린의 대답도 걸쭉했다. 할수 없죠. 집에 흔들 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남편과 장례 절차를 의논하면서요.
조치는 단호하지만은 정중하게 말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죽음을 내리라는 명령을 실행했다. 며칠 지난 후에 그녀는 남편과 상황을 다시 한번 바꿔보기로 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를 하면서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었다. 내가 지금 58세이니 나이가 좀 먹긴 했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절정기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숟가락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원했던 것은 모두 가졌어.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는다면은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지. 그럼 뭐야?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른 여자와 죽은 꼴이건 그건 안 되지. 그녀는 이런 이야기로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에세에서 뛴 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베를린에 맨 처음 내 주인을 찾아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채식에 대한 모든 것을 진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단호하게 병원을 박차고 나왔을 때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곧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반겼음은 물론이다. 이제 나의 실험 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젊은 지인 트루스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의 스토리 흥미진진하다. 그 역시 처음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제안에 거절했다. 그가 처음 심장마비를 경험한 것은 34세. 일요일 아침에 햇살 좋은 날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장 박동을 기계 도면에 표시하는 심전 검사를 했는데요. 자꾸 예쁜 간호사가 검사 기록실에 기계에서 떼어내지도 않은 채 질질 끌면서 황급히 옆방의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심전도 검사 결과 그는 심장 혈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인 심장대 카테터 장착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카테터를 장착하는 시설이 진행 동안에 아주 심한 심장마비가 연속적으로 왔다. 저 주의들은 수술을 하기에 심장 근육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무도 짐에게 그 모든 사연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등등등등. 하늘로의 짐은 컨디션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테터 정착 시술을 받았다. 또 바이패스 또 추출 수술 추천. 바이패스 시술은 한 후에 경과가 순조로웠다. 그러나 몇년후 어느 날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짐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다시는 문제가 없을 거라던 병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해서 SST는 박사는 절대로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내기를 하자. 아, 그 당시에 짐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공포의 305mg. 짐은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었다. 무엇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법이 없었다. 묵묵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충직한 하인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도 했다. 식당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여행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햄버거, 튀김 이런 건안 되나요? 뭐 이렇게 초기에 짐도 역시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식이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계속해서 불편한 식사를 했으니 이해할 만도 했다. 참 이것이 참 식사를 바꾸기 어려운 그 문제점인데 그런데 해결이 될수 있는 어떤 좋은 또 제품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제 로빈슨도 같은 경우로 재미가 있다. 심장병으로 40대의 젊은 나이에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고 그는 3명의 형을 두었는데 그들도 모두 50대의 심장병으로 야, 이건 뭐 이렇게 참 미국은 너무 빠른 세월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네요. 1988년은 그의 50대가 시작되는 해였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촬영한 결과 심장 동맥에 여러 곳이 막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사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죠. 바이패스였어요. 마치 사단병력의 의사들이 제2번실에 강제 들어와서 바이패스를 안 받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행들 중한 명이 바이패스 시술을 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워낙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에게 의사들은 하는 수 없이 에셀스틴 박사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재과 상담하는 동안에 그는 본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신중하고 이해심 있게 경청했다. 그는 조금 생각을 해본 후에 결정회견으로 대답했다. 그 당시 그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있는 제너럴 타이어스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도시에 있는 심장내과 의사에게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선은 좀 미심쩍은 데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고, 잭은 나중에 고백했다. 1995년 10월에 들어서 우리는 다양한 심장병 환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는 3, 4개월에 한 번씩 전체 미팅을 가졌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사장의 지방을 어떻게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가,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는군요. 내 실험의 최종 목적은 채식으로 식단을 바꿔서 환자 개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mg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150 수치로 내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연구에서 가장 상상이 힘들 정도의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농촌과 산촌 지역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촌, 산촌. 그 지역 주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 90에서 150mg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관상동맥 질환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캠벨 박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행성 질병 전문가인 리처스 페토 박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유사한 영국이나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보통 정도의 서양인과 비슷한 중국인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예가 50년에 걸쳐서 시행된 프레이밍행 심장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 매사추세츠주의 프레이밍행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은 150mg. 주민 중에서 50년 동안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자, 당신은 내가 왜 계속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시는가? 우리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콜레스테롤은 흰색의 기름진 물질로 식물에는 없고 오직 동물에만 발견된다. 이것은 인간의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며 성호르몬의 기본적인 원료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넣는 일과 같다. 식물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지방 외에 따로 지방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게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사이비 채식주의자, 기름, 버터,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도넛, 감자, 튀김 등을 좋아하는 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혈관 질병에 걸리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채식자, 사회 채식주의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시중의학계는 콜레스테롤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 중에 하나는 고밀도 지단백질,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알레르기이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조차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실이 있다. HDL이 물론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콜레스테롤을 모은 다음에 동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런 행위가 간을 파괴하고 손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질수록 당신은 심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HDL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저밀도 지단백, LDL로 불리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이것은 혈관 내에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혈관 내벽에 달라붙는 성향이 있어서 혈관을 좁히는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므로 결국 혈관들이 모두 막히게 된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이다. 여기에서 관상, 코로나리, 관상이라는 말은 왕관의 형상이라는 말로 라틴어 왕관 크라운에서 나온 말이다.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왕관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그냥 쉽게 심장 동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동맥들은 비교적 크기가 작지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펌프.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손상되어서 작동이 멈추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림프혈관 및 심장 혈관 등 모든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 내피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세포막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의 가장 큰 내분비 조직이다. 만일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 내피 세포를 하나씩 펼쳐 놓는다면 테니스 코트 두개 정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넓다. 혈관 내피. 이렇게 혈관의 지방 지수가 높아지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혈관 내피, 백혈구, 혈소판, 혈구, 세포가 모두 끈적끈적하게 막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백혈관은 혈관 내피에 둘러붙게 되고 그 내피 속에 뚫고 들어가는데 백혈관은 그곳에서 고지방식 때문에 산성화되고 양이 불어난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 백혈관은 다른 백혈구에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충혈이 생기고 결국에는 지방거름이 풍선처럼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 지방거름을 플라크로 부른다. 이 플라크가 죽성동맥 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플라크가 오래되면 조직의 형태가 생기고 플라크 칼심화가 진행돼서 딱딱해진다. 당연히 플라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맥을 좁게 만들고 막아버린다. 심하게 막힌 동맥은 심장 근육에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좁아진 동맥 혈관이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된다. 종종 관상 동맥은 스스로 바이패스 시술을 하기도 한다. 나뭇가지가 작은 줄기를 뻗듯이 작은 혈관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다. 살기 위한 신체의 몸부림이자 자가 치료인 셈이다. 그러나 심장마비의 가장 위험한 인물은 늙고 덩치 큰 플라크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마비의 가장 위험한 인물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에 일으키는 젊고 작은 지방의 플라크로 밝혀졌다. 플라크가 만들어지면 그 표면에 섬유 피질막이 생겨서 내피세포를 거미줄 두께만큼 덮어버린다. 그 피모로부터 보호된 플라크는 그곳에서 조용히 숨죽여 살면서 조금씩 사람의 동맥에 해를 끼친다.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은 잠복하면서 서서히 진행이 된다. 구조를 요청하며 달려가는 백혈구들은 산성화된 LDL 콜레스테롤 때문에 충혈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의 백혈구들은 거품세포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플라크의 피막은 점차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 피막은 점차 얇아지는데 결국 순환하는 혈액의 압력이 세워지면 얇아진 피막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결말이다. 고름처럼 진득해진 플라크는 혈관 내부분을 둥둥 떠나기며 흐르게 된다. 당연히 몸은 자가 치료를 하게 되어 있다. 터진 피막에 혈소판이 와서 치료를 시작한다. 쓰레기가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유태와 진짜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응고 현상이 자동적으로 생겨서 몇 번도 안 되어서 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맥이 막혀버렸으니 혈액은 더 이상 순환하지 못해서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심장은 멈추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다. 심장마비가 여러 번 와서 심장 여러 곳이 상처를 입으면 심장의 작동이 약화하고 결국 멈추게 된다. 이처럼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울혈성 심부전증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이 되거나 울혈성 심부전증이 계속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플라크가 관상동맥이 아닌 곳에서 생긴다고 해도 위험한 것은 똑같아. 동맥 혈관이 뻗어 있는 신체의 어느 부위도 이런 상태로는 피를 편안히 흐르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플라크나 응고된 혈전 덩어리를 할지라도 혈관 속 흐름을 약화시킨다. 결국에는 동맥 혈관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심장 내과에서는 첨단대학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 병에 접근해 왔다. 예를 들어 혈관 확장 시술의 경우 속에 있는 튜브를 동맥 혈관에 밀어넣듯이 막힌 동맥을 뚫어주게 된다. 미세한 카테터 수술용 관 끝에 부풀어 오른 풍선을 달아서 맨 끝까지 밀어 넣는다. 카테터가 막힌 곳까지 닿으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 플라크를 혈관벽 쪽으로 밀어낸다.
최근에 스탠드 시설이 더 빈번해졌다. 스탠드란 동그란 금속 구멍망을 말하는 것으로 혈관을 확장한 상태에서 집어넣게 된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그 사이에 이 스탠드를 집어넣는다. 카테터와 풍선이 빠져나간 후에도 동맥 혈관을 넓힌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시키게 된다. 바이패스, 우회라는 바이패스 시설은 단어 자체에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동맥을 띄우는 다음에 관성 동맥에 막힌 부분을 잘라낸 후에 빙 돌아서 혈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공사 중에서 막힐 때 옆길로 빙 돌아서 목적지까지 닿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다. 내가 이 책의 도입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첨단 약은 관성 동맥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자들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바이패스를 시술하게 된다. 혈관 확장 시술이었던 동맥 혈관은 다시 막히게 되어 있다. 새로 개발된 역물 방출형 스탠드도 결국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동맥을 막히게 한다. 왜냐하면 혈관 내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에 코팅된 역물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지도 않고 몸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동맥 혈관에 지방을 쌓게 해서 끔찍한 지형을 불러일으키는 이 인류학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복잡한 의학 용어나 힐러는 의의로 여러분의 지식 없음을 청구하는 시중의 사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들은 당신을 병원으로 끌어들여서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서 단한 번도 벌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채식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다. 채식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 이하로 낮추면 당신의 동맥 혈관에 어떤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쌓이지 않는다. 끝이다. 어떤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만을 사용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약물은 정답이 아니다. 영양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먹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다. 식물성 식품을 기반으로 하는 채식만이 당신을 죽을 병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거기에다 당신의 평생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군요.